상투 기업인 이스타항공의 누적 탑승객이 취항 6년여 만에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산공항 이용객도 갈수록 늘면서 국제공항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누적 탑승객이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김포 제주 노선에 처음으로 취항한 뒤 6년 2개월 만입니다. 또 김포공항에서 천만 번째 승객을 맞이한 지 1년 만입니다. 1,300만 명 누적 탑승객 돌파를 군산공항에서 맞이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스타항공이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과 항공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이 힘찬 날갯짓을 하는 동안 군산공항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6만 1천 명에서 2013년에는 17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활주로 공사로 50일 가까이 운항을 중단한 지난해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군산공항을 통한 항공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5차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국제공항까지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 차원의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북의 항공 수요가 늘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